그러면 사다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바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에요? 하다시 문장이에요? 하다시가 있어야지. 비동사는 여기에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라고요? 이 속에 do인지 does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가 될 건지 바이즈가 될 건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녀가 산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두가 들어 있는지 더즈가 들어 있는지 나옵니다. 자, 지금은 묻는 말이지만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산다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녀가 산다가 뭐예요? She buy예요. She buys예요. She buys 해야죠. 왜냐하면 누가 하는 행동이야? He, she, it. 그 중에 여기서 she죠. she가 하는 행동이면 buy 안에 do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she buy가 아니고 she buys죠. She buys의 뜻은 그녀가 산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바꿔주면 묻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산다는 뭐고? She She buys. 그녀가 산이는 뭐예요? 그렇죠. Does she buy? 지금 방금 서희가 뭐한 거냐?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든 거야. 됐습니까? 그녀가 산다는 she buys. 그녀가 산이는 뭐라고? Does she buy? 그러면 이제 문장이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삽니까? Where 그래서 where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does she buy? does she buy the book? 오케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대답할 때더 북을 또 쓰기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써먹을 거야. 더 북,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대답할 때 더북은 이시 될 거예요. 분명히 분명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그녀가 그것을 그 서점에서 삽니다.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그렇죠.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ook 대신 왔죠. 오케이. 자, 그래서 At the bookstore는 그 서점에서란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그래서 At the bookstore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자, where 했어. 그 다음은 묻는 말이 돼야지. Where? 그 다음? 그 다음? 그렇죠. She buys가 뭐가 되면 묻는 말이 된다? Does she buy? She, 지금 배우고 있는 건 she buys 했다가 does she buy 했다가 she doesn't buy 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오케이. 다음 표현. 너 언제 그것을 봤니? 자, 문장의 두 가지 종류부터 생각한다 했죠?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야, 비동사야? 하다시죠. 내가 방금 물어본 건 어떤 질문하고 똑같아? 봤다란 뜻의 단어가 있는지, 봤다란 뜻의 하다시가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고, 봤다란 뜻의 하다시가 있나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개시죠. 그 다음은 get이 될 거냐, get가 될 거냐, 다시 말하면 do가 들어있을 거냐, 아니면 does가 들어있을 거냐를 따져볼 차례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 너는 받는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너는 받는다는 뭐예요?
You get이야, you get야. You get이죠.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잖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너잖아요, 너. 그럼 you get이야, you get야. 그러면 you get야? You can. 그러면 이 하다시 속엔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does가 들어있단 말이야. 두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받는다. You get. 너는 받니? Do you get? 지금 방금 서희가 뭐한 거냐?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뭐뭐 하니? 라는 부분을 만들었어. 너는 받니가 뭐라고? Do you get?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시킵니다. 너는 언제 그것을 받니?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뭐라고요? When do you get it?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나는 생일날 그걸 받아. 오케이, 얘는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On my birthday는 내 생일날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그래서 on my birthda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앞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Do you get? I get it. Do you get으로 묻는 말 됐고, it 됐죠. When? Do you get it? I get it on my birthday. 하다시 사용된 문장.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첫 번째 따지는 건 하다시인지 비동사인지죠? 둘 중에 뭐예요? 하다시 팔다. 지금 방금 서희가 대답한 건 팔다. 파니를 묻지 않고 바꾸면 팔다니까. 팔다란 뜻의 단어가 있다고 얘기한 거네요. 그럼 팔다란 뜻의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케이,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 저희. 준비가 안돼 있어, 지금 이거 이 수업을 할 준비가. 앞에서 우리가 하다시들 뭐 만들다, 뭐 달리다, 먹다,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어? 오케이, sell, 팔다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에 뭐 따져볼 차례라 했어? 하다시 하면 귀에 딱지 않게 들었는 뭐가야? 뭐 없어요? 귀 하다시 하면 맨날 귀에 딱지 않게 들었는 거 뭐야? Do does. 이 속에 do가 들어갈 것이냐, does가 들어가서 sales가 될 것이냐, 그거 따질 차례죠. 그러면 누가 판다? 그들이 판대요. 묻지 않는 문장, 그들이 판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들이 판다는 뭐예요? 그들이 판다, 묻는 문장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판다가 뭐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뛸 생각 하지 말고요. 그들이 판다. They sell이죠, they sell. They sell. 이라고 하면 이 속에 do가 들어있단 말이야, does가 들어있단 말이야. do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들이 판다. They sell.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로 바꾸면 되죠. 그들이 파니? Do they sell?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store?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Okay, 그래서 they sell은 그들이 판다. Do they sell 하니까 그들이 파니. sell이 하다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채소를 팔아요.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그렇죠. 영어에서 누가 뭐뭐 한다는 말하면 붙여놓고 바로 do they sell 이렇게 바로 바꿔서 묻는 말로 바로 바꿔 쓰기도 한다.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Vegetables, 채소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vegetables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 문장에서. What do they sell? 그래서 they sell을 do they sell 하면 묻는 말 될 거고 what이 궁금했으니까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자, 그다음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나뭇잎들은 가을철에 떨어지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질문 늘 똑같습니다.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죠. 그 말은 떨어지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다고 서희가 얘기한 거죠. 떨어지다가 뭐예요? fall이죠.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이 속에 이제 do가 들어있어서 fall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서 falls가 돼야 되느냐 따져볼 차례인데 그건 어떻게 따지냐?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뭐예요? 더 leaves, falls예요, fall이에요. 오케이, the leaves 이게 헷갈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fall인지 falls인지 알 수 있습니다. The leaves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오케이. 자, 서희 계속해서 it이 하는데 내가 he, she, it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he, she, it의 공통점은 전부 뭐야? 하나야, 하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거 하나. 그럼 여기에 나뭇잎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뭇잎 하나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the leaves가 안만 길어봤자 it이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이걸 안만 길어봤자 it이었으면 이 속에 does가 들어와서 the leaves falls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순간 문장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야.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나뭇잎들은 그것들이라고 다르게 생각해도 똑같은 나뭇잎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떨어진다란 얘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들이 영어로 뭐예요? day죠, day. 그러면 day가 뭐를 하면 이 속엔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day 4이냐 day 4s냐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day 4이에요 day 4s예요. 그럼 이 자, he, she, it일 때 does가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20번은 얘기했다. 어? day 4이에요 day 4s예요. day 4이죠. do가 들어있어야죠. do, does가 아니고 he, she, it일 때 does가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뭐였고? 더 리브스 더 리브스 퍼. 그럼 이걸 묻는 말로 바꿔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자, 묻는 말 맞는데 그럼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서 계속 뭐 하지 않지? 응? Do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to the leaves fall? 방금 한 문장의 규칙은 day fall을 today fall 한 거하고 똑같고, 지금 to the leaves fall 한게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장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When do the leaves fall? 준비들 다들 됐어요? 바로 시작하면 돼? 끝나면? 손이 납치됐어요. 왜, 뭐라고요? 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Okay,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때 the leaves 또안쓸 거야. the leaves를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써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They fall in the fall. They fall in the fall.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leaves. 나뭇잎들. 그러면 in the fall은 가을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래서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Okay, 여기 있던 두가 the leaves 앞으로 갔죠. day 앞으로 간 거랑 똑같죠. When do they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저희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Okay, 계속해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Okay, 그러면 이 문장 첫 번째 질문은 늘 똑같아. be 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죠. 그 말은 자르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단 얘기죠. 자르다가 뭐예요? 컷이죠. 그러면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표현하는데 be 동사 am, is, are는 얼씬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따져야 될건이 속에 do냐, does냐죠. 그럼 어떻게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가 자른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가 자른다가 뭐예요? He cuts죠. 왜?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cut 속엔 does가 들어가고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he cuts가 되겠죠. 그가 자른다. he cuts. 근데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얘를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자른다는 뭐였는데? he cuts였는데 그가 자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cut? 그래서 이 문장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Does it cut? 시 완성됐어. 이 부분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전체 문장 완성합니다.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다루니? Okay, 좀더 빠르게 뭐라고요? How does he cut the tree? How does he cut the tree? 오케이. 자, the tree는 대답하는 말에 그대로 절대로 안 쓰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the tree 안만 길어봤자 뭐야? 오케이. 저한 개야, 여러 개야? The tree하고 the trees의 차이점은 뭐야? The trees는 여러 개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돼 있고, the tree는 몇 개예요? 한 개. 남자야. 한 개면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 중에 하나야. 남자야, 여자야? it이지, it. 그러니까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에 it 들어있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도끼로 자른다. With an X. Okay,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He cuts it with an X.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with an X는 도끼로란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It은 뭐 대신 왔어? The tree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with an X란 말을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How 그렇죠. 여기에 있던 does가 여기 does 숨어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how does it cut the tree가 됐단 말이에요. 서희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라는 표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늘첫 번째 질문은 문장은 be 동사 아니면 하다시야? 이 문장은 be 동사 있어야 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여기에 drink란 단어 알죠? 근데 이 표현할 때 드링크가 드링크 형태 그대로 쓰여 드링킹 돼서 쓰여? 오케이. 그러면 드링크하고 드링킹의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서희가 한번 얘기해줘. 드링크는 무슨 뜻을 가졌으니까 무슨 시된 거고?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죠. 예, 하다시고. 그러면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되고 드링킹의 뜻은 뭐고? 마시는 마시는 중인 무슨 씨야 이건? 어떤 사람들? 마시는 중인 사람들, 달리는 중인 사람들. 그러면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킹이 사용되면 이 문장은 이 표현을 하고 싶이 표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be 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am, is, are 중에 뭘 쓸지를 따져볼 차례죠. 그러면 너는 마시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면 돼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 are drinking이죠. 방금 소희가 얘기했잖아. be 동사 있어야 된다며. You drinking이야, you are drinking이야. 얘는 어떤 시라고? 마시는 중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마시는 중이다가 된다고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마시는 중이다가 아니고 너는 마시는 중이니 해야 되니까 너는 마시는 중이니는 뭐예요? You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죠? 그럼 이제 문장 완성 시, are you, 이 문장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are you drinking이 완성됐어. 그럼 전체 표현,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랬더니, 나는 물 마시는 중이다. I am drinking some water. 그러면 some w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are you drinking? 이라고 물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서희는 12번 문장까지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숙제는 마찬가지 이 카드 한번더 공부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규칙이야. 첫, 네가 어떤 문장을 한글만 보고 영어 말하기 할 때, 아,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다. 하다시 들어있으면 do가 있어야 될까, does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두 번째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도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보내는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카드에 있는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익히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 나도 우리 시민 문자까지 해서 기억하는데 뭐지? 오케이. 자, 이제 하지? 저요? 네?